가르덴을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맛있는데. 아 던킨 브루또가 없다니. 기다려. 3시간밖에 안 놀았고 그 중간에 나이트 파티 해가지고 막 EDM 틀어가지고 뭐지? 노래 맞추고 행복하세요. 맞아. 즐거우세요. 자꾸 행복하라고 그러시네 MC분이. 사랑하세요. 졸립다 이제 갑자기. 맞지? 어. 오늘은 나가서 혼자 영화 보고 카페 가서 편집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가서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그거 보려고 지금 예매하고 가고 있어요. 저는 카페에 와서 치즈 스콘이랑 커피 먹으면서 편집하려고 해요. 이거 스콘 이거 치즈 크림 치즈 발라서 먹는 건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대박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는데 하나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 편집하기 전에 오늘 본 영화, 저의 영화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거든요. 이건 에버노트라는 어플이고 컴퓨터랑 핸드폰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새로 기록을 하고 편집을 하겠습니다. 이제 편집 어느 정도 거의 다 해서 집 가서 렌더링 하면 저 집에 왔는데 너무 귀여운 유자를 보세요 여러분. 이불을 다 파고 들어가서 자고 있었나봐요. 유자야 어딨어? 여기구나. 정신이 없어. 지금 일어났어? 고양이 뒷다리 너무 닭다리 같아요. 좀 말이 너무한가? 아무튼 닭다리 같아요. 유자야 이거 걷는다. 걷지마. 어떻게 해? 그냥 냅둘게. 됐어. 오늘도 이렇게 택배가 3개나 와있어서 얘를 까보고 지금 집에 오면서 생각이 났는데 립스틱 립틴트 발색 사진을 찍어야 돼요. 오늘 빨리 내일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까고 그걸 찍어보겠습니다. 이거 라벨형에서 보내주신 바디스크럽이에요. 제가 얘기한 적 있나? 저는 바디스크럽 자주 안 쓰거든요. 근데 라벨형 제품들은 여태까지 샀던 게 다 되게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받아봤어요. 얘는 컨셉이 자몽인가 봐요. 이렇게 선글라스를 쓴 귀여운 자몽이 그려져 있네요. 이거 오늘부터 바로 써봐야겠다. 그리고 얘는 클리오 킬커버 글로우 쿠션. 얘는 2호, 얘가 3호. 이렇게 두 개가 왔어요. 이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이것도 써보고 또 리뷰를 올려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박스는 이거 케이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거 16 브랜드일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과대포장이 너무 심한데? 여러분 제가 산 건 보이세요? 이거 두 개인데 이렇게 큰 박스에 굳이 이렇게 넣어주셔야 했을까? 아무튼 이거는 11번가에 떠가지고 세일을 하길래 제가 또 11번가를 엄청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샀어요. 얘는 모찌팩트 크림 라이트고 얘는 모찌팩트 쉐이딩. 왜 쉐이딩을 샀지? 이게 원래 하나에 16,000원인가? 15,000원? 14,000원 하는 건데 7비병가의 딜이 떠가지고 쿠폰 매겨서 1+1에서 이 두 개에 6,900원에 샀어요. 개대박이죠? 이거는 바로 뜯어야겠다. 이거 저 이거 원래 피치 라이트 있거든요. 근데 피치 라이트는 약간 광이 좀 사이버틱하다 그래야 되나? 좀 인조적이어서 이 크림 라이트가 또 적당히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는데 얘도 좀 핑크네? 그리고 이거는 쉐이딩 제가 맨날 투콜포스쿨이랑 블랙루즈 쉐이딩만 쓰잖아요. 좀 지겨워서 이거를 한번 사봤는데 너무 진해! 너무 진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평소에 쓰는 투콜포스쿨이고 이게 이 모찌팩트 쉐이딩인데 아 아닌가? 또 별로 안 진한가? 근데 얘는 되게 초콜릿 색깔 같다. 그쵸? 얘는 좀 그림자 같은데. 얘는 그 모찌팩트가 이렇게 누르면 점토처럼 쭉쭉 들어가는
그런 타입이잖아요. 얘도 그런 타입이에요. 이거를 뭘로 발라야 되지? 브러쉬로 발라야 되나? 컬러는 요런 색. 아, 좀 애매한데? 아니, 이렇게 펴바르니까 또 되게 노란색 같네? 이거 약간, 약간 무모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김에 이 크림 라이트도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 퍼프 되게 싫어해요. 이거 너무, 뭐지, 쫀득쫀득? 끈적끈적? 약간 특이한 느낌이랑. 오, 크림 라이터는 예쁘다. 오, 예쁜데? 예쁘다. 오, 이거 잘 산 것 같아요. 이거 잘 샀고, 쉐이딩 약간 실패. 아주 약간. 근데 뭐 얼굴에 펴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택배를 깠으니, 이제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립 발색을 찍고 이제 씻고 자야겠어요.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목이 지금 굉장히 칼칼해요. 내일은 강남에 캡틴 마블을 보러 갈 거예요. 떨려서 잠 못 잘 것 같아. 어쨌든 내일 봅시다. 캡틴 마블 보러 갑니다. 저희는 영화관 보고 밥 먹으러 고해문에 왔습니다. 뭘 먹어야 되지? 고해문. 저희 왔을 때는 한정이라 못 먹었던 카베츠 매직 같은 카베 아트 양배추 이건 그렇게 왔어. 내가 제대로 말해줄게. 수제 카베츠 멘치카스. 아, 예, 그렇다고 합니다. 야, 촉촉하다 되게. 뭔가 안 찍어 먹는 건가? 하소스. 맛있다. 되게 부드럽다. 부드러운데 달아. 이건 그냥 그 이게 뭐지? 같은 걸로 봉합 버터라고 소고기 들어간 파스타였던 것 같아. 그 테이프도 따로 섞어줘. 김치가 뭐지? 아, 할라피뇨로 대충 때워. 아, 매워 이거. 4분의 1씩 달아. 올려 먹어. 120만 원. 마늘냄새인가 이거? 이게 오믈렛. 밑에 밥이 있어, 리조또처럼. 아, 예, 그렇습니다. 이거 위에 간판 찍어주라. 위에 이거 예쁘다. 굉장히 강남에서 보기 힘든 것 같아.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거는 칠리치즈 프라이. 오늘은 친구 연극 보러 해와 와가지고 주차 1시간 주차비 아끼려고 딸기랑 샀는데 주차비랑 또이또이한 것 같아요. 맛있어? 그래? 달달. 달달 보스. 맛있다. 맛있어. 상큼하다. 달달 보스. 오늘 이랬다. 이제 공연 다 보고 분당 가서 밥 먹고 캡틴 마블을 볼 것입니다. 오늘 공연은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어요. 제 스타일이에요. 아, 저런이 봐요. 그렇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또 다루는군요. 약간 반전이 있는 뭐야? 떨어뜨렸어. 내 핸드폰이냐? 핸드폰 왜 떨어졌어? 약간 반전이 있는 그런 거 있는데 항상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죽은 사람이 등장해서 약간 긴장하게 만들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토끼정에 와서 항상 먹는 그것을 시켰습니다. 돈테키. 난 이 양파랜다. 이 양배추 절인 거 이게 너무 좋아. 맞아, 나도 좋아. 그거랑 같이 먹어야 돈테키에. 난 이 젓가락이 싫어. 젓가락질 안 그래도 못하는데. 안 뜨거워. 따뜻한데?
저녁에 커피 먹으러 왔는데 아까 여기 아니 가방에 원래 이거 두 개 붙이는 끈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혹시 도끼덕에서 흘렸나 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있으면 좋겠다. 아, 그니까. 그래야 네가 안 탄 건데. 아, 집에 있겠지, 없으면. 아, 죽을래. 네. 캡틴 마블을 두 번째로 보러 왔습니다. 어? 뭐냐고. 이제 캡틴 마블도 다 보고 오늘 하루가 끝났습니다. 우리 좌회전이야 우회전이야 혹시? 알아? 좌회전. 좌회전이야? 어. 이름만 사주시면 돼요. 네. 수리 동의서에 네. 서명해 주시고 대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집 가는 길에 이마트 들려서 쫄면이랑 과자 같은 거 샀어요. 아까 올리브영에서 뭐지? 캐모마일티? 그것도 사고 집에 와가지고 저녁으로 쫄면 먹고 지금 오늘 사온 거랑 택배 온 거 하나 있어가지고 정리하고 파우치를 다른 걸로 바꾸려고요. 일단은 이거 아까 다이소에서 공병 사와가지고 여기 라뜨라주 토너 여기다가 덜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토너는 진짜 좋거든요? 토너 자체는 너무 좋은데 이 분사구가 너무 별로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불편해가지고 못쓰겠다 해가지고 그냥 여기에 덜어왔어요. 이거를 화장실에 넣어놓고 씻고 나오면서 뿌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마트에서 과자를 이만큼 사왔습니다. 저 원래 과자 잘 안 먹는데 뭔가 묘하게 과자가 땡겨서 과자 진짜 안 먹는데 일단 야채 크래커 저는 야채 크래커 엄청 좋아해요. 야채 크래커 3개랑 크라우산도 두 개. 이거 이렇게 다섯 개 하면은 3,000원에 다섯 개 준다 그래가지고. 하고,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몇 안 되는 과자, 칡초. 이거 아까 올리브영에서 이거 캐모마일티 원 플러스 원 하길래 사왔어요. 이거 먹으면 잠이 잘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랑.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이게 택배 온 거. 이거 어디서 온 거냐면 바이에콤이라는 브랜드에서 온 건데 제가 바이에콤 마스크팩도 써보고 또 뭐 써봤지? 뭐 써본 거 같은데 마스크팩만 써봤나? 아무튼 써봤는데 되게 괜찮아가지고 이번에는 앰플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앰플이 굉장히 많긴 한데 이게 퓨어 카밍 앰플.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에콤 마스크팩이 똑같은 건가 본데? 얘가 퓨어 카밍 마스크팩. 이게 적당히 진정 효과 있고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수분감 채워주고 그래서 이거 자주 쓰기에 되게 괜찮거든요. 그거랑 같은 라인인가 봐요. 설명도 비슷하게 써 있고 이거를 써봐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늘은 경락을 받고 친구 만나서 저녁에 곱창 먹기로 했어요. 근데 경락 받고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노트북을 챙겨서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 쌍꺼풀이 또 풀렸네요. 난 그냥 쓴 거. 그거 왜냐면 그거 한 3년 돼가지고 이거 약간 아스톤 냄새 나는데? 이거 그 냄새야. 이네이처 PC방 냄새. 아 그래? 이네이처 난 모르겠어. 그거 냄새는 아세톤 냄새. 와. 와, 눈 새로 낀 것 같아. 너무 좋아. 얘는 염통일 거야. 염통이 심장이었나? 바로 먹어. 이거 바로 먹어. 소고기랑 먹어볼걸?
이거는 빨리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이것도 되게 뜨겨. 차가 걸리고 공기청정기가 걸려. 아, 공기청정기 있네. 예. 제가 찍어드릴게요. 파이팅. 어떠한 흔들림이라도 당신의 생각, 스타일이.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그, 아 그게 뭐야? 그게 저거야? 너 하나라. 아, 괜찮은데? 이게 여기 너 가져가고 이거는 마리아주고. 뭐야 이게? 뭐라고? 마리아주 홍차. 홍차. 그거 가져가. 나도 이거 받은 건데 맛있어가지고. 맛있어? 어. 야, 너 어디서 온 거야, 근데? 나? 응. 저 집에 본 거 아니야? 평택. 어? 어, 평택에서? 근데 수업 몇 학생? 야, 우리 취업 다 하면 강대미가 일본어 가르쳐 준대. 그래. 취업? 나는 그러면 언제 알려줘? 난 취업이 안 돼. 모두가 다 됐을 때. 근데 그때는 아, 내가. 안 알려주겠다고? 그땐 내가 실업자일 수도 있어. 근데 나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배우고 싶긴 했는데. 그냥 이를 뜯어야 돼. 멀리 갔어. 진짜? 멀리 갔어? 아닌데? 이거 익었는데? 겉에가 좀 뭐야 빡빡해 보이는 애를 골라. 사이를 끼워. 이런 거 아니야? 고기부터 벌써 나? 흔들리는 손. 그냥 먹어. 조금만 넣을게. 그냥 뷰를 위해서 찍어. 감사합니다. 웃기지만 해. 잘 분배해서 넣을 수 있어. 향 진짜 맛있어. 걱정이 향 맛있어. 그럼 뭐해? 가서 또 필적길 또 조정해야 돼? 굉장히 본의 아니게 진짜 1인 케이크 할 줄 몰랐어. 1명, 2명, 3명, 4명. 충격적이다. 노라인가 봐. 핸드폰 옆다 보고 핸드폰 차고 있어. 와, 청년치네. 어떡하지? 와, 뭐야 됐냐? 어? 손 떨려 너 왜? 이게 크림이 아니라 너 왜 애를 그렇게 힘들게 초코야. 가나슈였죠. 오늘 내를 먹는. 야, 얼음 너무 많아 여기는. 연하게 거 해달라 그럴 거야. 여기에 컵 진한데. 히얼 딱 봐도 너무 진하네. 휴지는 이걸 파우치로 들고 다닐 생각을 했어. 파우치? 나 이거 종류별로 있어. 이것보다 더 작은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어. 왜냐면 공연, 것도 있어. 공연을 할 때는 거기 가서 화장을 해야 되잖아. 아, 다 싸들고 다니거든. 그냥 메이크업 박스를 아니야. 메이크업 박스는 무겁지 않습니까? 메이크업 박스 그것만 자체만으로도 들고 다녀, 그럼. 뭘? 메이크업 박스만. 메이크업 박스가 무겁다고. 얘 젖었잖아. 오늘 적셔서 가져온 거야. 왜 안 팔려. 오늘 적셔서 가져온 거야. 오늘 적신 거라고 쓰고. 에이 뭐 얼굴에 곰팡이밖에 변하겠어?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저는 하이라이터를 이걸로 발라요. 무슨 무엇입니까?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 어디 하이라이터. 어디 거입니까? 롭스. 아. 롭스 거 하이라이터 용은 아니지만 하이라이터. 이건 눈룹 브러쉬야? 예스. 이거 너무 좋아서 세 개 더 샀어. 오. 이것은 공연할 때 쉐딩을 빡세게 해야 되거든. 아. 근데 이게 좀 진해서. 그리고 이거는 적셔 다니는. 곰팡이 쓴다고. 아 괜찮아 내 얼굴이야. 괜찮아.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덜어봐. 아. 아니 이것은 절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아니 잠깐 이거 무슨 케이스야? 이거 인터넷에 그냥 화장품 공명 치다가 나온 건데. 오, 대박 사실이. 이거 이렇게 나는 처음 봤어. 예뻐요. 왜냐면
통을 들고 다니긴 뭐 너무 빡세기 때문에. 그리고 빵이야? 어, 좋다고 해서 샀는데 플럼퍼야? 너무 세더라고 나한테 플럼퍼가. 입술이 조금 아프더라고. 그래서 좀 적응을 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아, 미니스프리라고 써있지만 안에 지방시 파우더가 들어가. 속았지? 지방시 파우더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그게 좀 비싸잖아. 속았지? 통을 갖고 다니는 게 에바세바고 마침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파우더. 미니스프리 죄송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파우더 그거 다 버리고 여기다 담아놨다. 정말 대단하다. 넌 가방이 진짜 무겁겠다. 괜찮아. 내 애기들이잖아. 건조할 때를 대비해서 오일도 들고 다니는. 소품을 진짜 잘하는 거야. 좀 이따가 경락바드로 나갈 건데 가기 전에 빨리 정리를 후다닥 하고 나가야겠어요. 이게 맨날 아 귀찮아서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니까 아 장난이 아니에요. 청소는 생각났을 때 바로 해야 됩니다. 경락 받는 것도 영상을 찍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거 찍으려면은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배드가 여러 개 있어서 여러 사람이 한 번에 뭐냐 한 번 같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카메라에 걸릴 수 있어서 미리 얘기를 하고 다음 달쯤에 경락 받는 거를 한번 찍어봐야겠어요. 근데 그게 140분, 2시간 20분짜리 코스라서 통으로 다 찍지는 못할 것 같고 뭐 어떻게 찍어야 되지? 아무튼 뭐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 경락을 받고 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면서 택배가 이렇게 또 쌓여있길래 이거를 들고 들어왔어요. 렌더링이 다 됐군요. 잠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택배를 열어서 정리를 합시다. 셀레피트 섀도우. 아 나는 여기가 투명한 건 줄 알았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케이스로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막혀있네요 앞에가. 열어보면 요렇게 컬러감이 예뻐요. 셀레피트 섀도우를 제가 싱글 섀도우로 4개를 써봤거든요. 그 진짜 잘 쓰고 있고 발색도 좋고 가루날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진짜 잘 쓰고 있어서 얘도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이게 원래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뭐지? 재고가 없다 그랬나?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좀 늦어진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엄청나게 꼼꼼한 포장을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군. 얘는 쉐딩이에요. 아임미미 아임 멀티스퀘어 쉐딩. 제가 쉐딩을 얼마 전에 16 브랜드 거 샀다가 망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봐도 컬러감이 자연스러워 보이길래 이렇게 신청을 해봤습니다. 되게 자연스럽네요. 자연스럽고 되게 부드럽고 약간 흰기가 살짝 돌고 그런 느낌의 컬러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베이직하우스 인터뷰하고 왔잖아요. 그날 원래 이제 가서 제품을 받아오는 거였는데 그냥 이제 새 제품을 따로 이제 보내주신다고 해서 어떤 거 받고 싶은지 써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받고 싶었던 제품은 이거 부츠컷이에요. 저는 원래 부츠컷 잘 안 입거든요. 거의 스키니나 아예 그냥 레깅스를 입는데 이런 부츠컷 바지에 여기에 이렇게 커팅이 있고 여긴 약간 해짐 디테일이 있어요. 이거를 인터뷰 가서 입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베이직하우스 이거 바지 품평회 같은 거 갔어가지고 그때 작년 시즌 것도 있는데 작년 시즌 거는 전체적으로 되게 부하고 무릎 라인이 너무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가 되게 짧아 보였는데 이거는 입어봤을 때 다리도 딱 길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래서 이걸로 받았습니다. 얜 안에 이렇게 여기 속밴딩이에요. 저 이런 속밴딩 너무 좋아요. 저는 허벅지에 맞춰 사면 허리가 항상 한 주먹 들어갈 만큼 남거든요. 이런 속밴딩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습한 끼 있는 재질인데 확실히 작년 것보다는 덜 늘어날 것 같아요. 작년 거는 이렇게 습한 끼 입고 흐물흐물해가지고 스키니가 무릎이 한 일주일 입었는데 다 늘어났어요. 그래서 편해가지고 입고 다니긴 하는데 근데 이 커팅 디테일이 저는 살짝 이게 좀 아쉽거든요. 이게 입어봤을 때도 이게 굳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좀
애매한 위치에 너무 애매하게 커팅이 있는 느낌? 그래서 약간 그랬는데 이런 해진 디테일은 전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이런 거 너무 예뻐요. 나 이거 부대찌개인 줄 알았는데 된장찌개였네. 어쨌든 비비고 된장찌개. 이거를 아 작은 냄비를 설거지를 안 했어. 육수건더기와 양념장을 냄비에 부은 후 4분에서 5분간 가열하여 드시오. 이렇게 육수와 이 양념장이 들어있습니다. 육수에 건더기가 들어있나 본데 아 가위도 설거지를 안 했어. 뭐야. 밥 이렇게 그냥 된장찌개랑 김이랑 해가지고 먹으려고요. 이거는 요즘에 보고 있는 거 넷플릭스의 12 몽키즈예요. 카페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어떻게 할지 이 산소리는 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야 돼? 나 찾아봐야겠다. 지금만은 10명 들어왔어. 그게 하고 우리는 가자. 내가 대기 있냐고 물어봤더니 왜 그런 걸 물어보지? 하는 말 들어. 아니 없는데요? 이랬어. 다른 카페 나와서 뭐지? 비프 샌드위치? 그런 걸 시켰어요. 수플레도 시켰는데 한 20분 걸린다고 그래요. 수플레가 나왔습니다. 약간 지옥에서 온 수플레가 찍었길래 어 냄새 너무 좋아. 이 냄새가 같이 녹화됐으면 좋겠다. 여기다? 맞지? 오늘 뭐 알아서 뿌리세요. 수플레 위에다 뿌리면 아니잖아. 이니 수플레는 과일에다 뿌리라고 그랬잖아. 여기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왠지 이거 수플레 메이플 시럽이야? 그런 거 같은데? 야 실패했어 우리 벌써. 괜찮아. 부름을 자른 다음에 이런 기분일까? 맛있겠다. 구름이 그린 수플레. 계란빵 같아. 계란빵 같아. 다르구나. 인스프리랑 좀 다르다. 괜찮은데, 근데? 저희는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먹으러 왔어요. 작게 잘라, 작게 잘라. 리필 가능하시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작게 잘라도, 크게 잘라도. 적당하게. 당연한 거 왜 물어보세요? 진짜 어려운 걸 골라. 고기 꼬집으시는 건지? 큰 거 뭐? 계란말이. 일반 계란말이 이제 치즈 아니고 우리? 혹시 다지는 거야? 오늘은 뷰티 클래스 가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저 이렇게 이른 낮에 나온 게 진짜 오랜만인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지금 니트에 자켓 입었는데 더워가지고 좀 당황스럽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맨날 춥다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아이노아이원? 이라는 브랜드의 뷰티 클래스를 가는데 명동으로 가야 돼요. 뷰티 클래스에 왔습니다. 앞에 화장품들이 놓여 있어요. 어떻게 되면 지금 모델분 앉아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입자가 워낙 좁기 때문에 굉장히 광택이 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브러쉬 같은 거나 뭐 툴 사용할 때 살짝 풀어서 더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여러분들 그냥 평소에 뭐 파운데이션 사용하세요? 아니시면 쿠션 사용하세요? 요거를 이제 제품을 전체적으로 두들겨서 마찬가지로 진하지 않은 컬러거든요. 그래서 은은하게 베이스를 깔아준다 하고 광대 여기 반.
반찬으로 있는 데까지 살자. 지금 교체클래스 끝나고 올리브영이 왔어요. 동생이 여드름이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마스크팩을 사가지고 좀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여드름에는 뭘 써야 되지? 여드름이 잘 안 나니까 일단 이거 저는 지금 올리브영 갔다가 동네 카페에 왔어요. 근데 밖에 아까 버스 타고 올 때 되게 막 연기? 전 비구름인 줄 알았거든요? 시커멓게 구름같이 돼 있어서 그리고 버스 내렸는데 되게 탄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봤더니 재난 문자가 왔어요. 수지구 성폭력 인근 공사장 화재 발생으로 긴급 재난 문자가 왔어요. 화재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주전역 지나오는데 위에 거기만 위에 까만 구름이 막 있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기는 거리가 좀 멀리 있는데도 버스 내리니까 확 탄내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아이스 모카를 시켰습니다. 이제 뷰티클래스에서 받았는데 일단 이거는 동생 주려고 올리브영에서 산 거. 아 이거는 뷰티클래스에서 주신 샌드위치예요. 그냥 자리가 없어서 여기 하나 같이 먹었어요. 이거를 샀어요. 동생이 피부가 여드름이 심하다고 하고 제가 뜨고 지났을 때 제일 효과 많이 본 거 이거거든요. 이거 원 플러스 원 하길래 샀고 이 시카페어 이거 좋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써보라고 샀고 이거 트러블 패치 이거 뉴질랜드에 있겠죠 이런 거? 일단 사봤고 베이라길래 그리고 이거 스트라이덱스 이거를 뉴질랜드에 파는지 안 파는지 몰라서 살지 말지 하다가 이게 검색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사봤어요. 써보라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쿠션 치크 이거 안 그래도 되게 예뻐서 가져왔었는데 쿠션 치크 피치색을 사놨고 이쪽에 있다가 나중에 집 가서 먹어야지. 그리고 요거는 듀얼 아이라이너 이게 한쪽은 펜슬용 한쪽은 리셉타요. 오늘은 노트북 안 가져오고 2분리더를 가져갔어요. 그냥 간단하게 책 읽으려고 이따가 어스 보러 갈 거거든요. 시간이 남아서 뭘 보고 있었더라고요. 책 읽은 것도 하루 이틀 하고 오래돼가지고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11마리 김밥. 안 뜨겁냐? 아 개뜨겁잖아요. 안 뜨거워 씹어봐. 어? 잡는 건 아까 나왔는데 안 뜨겁다면 지금 또 시작인데. 아 개뚝더라. 뭔 사람이 좀 많아 근데. 와 문화이네. 어스를 다 보고 집에 갑니다. 이예준이 자꾸 옆에서 쓰레기 같은 영화라고 그러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아, 진짜 사이코패스 같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아 진짜 이상해.
겟아웃보다는 재미없어. 아니야.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한 아복에 담 걸린 것 같아. 혜진이 할 말을 잃었다. 너 음소거 모드야 지금? 어이없어가지고. 왜 앞으로 이런 거 보자고 안 해야겠다.